선택하여라. 선택하여라. 만원 첨탑할 돈으로 치킨 사드십시오. 3만원이에요. 그럼 이제 뭐 먹어야 돼? 만원으로 뭘 먹을 수 있죠? 딴 치킨. 그치만 치킨 먹으면 1,000원 첨탑할 돈이 엎어지는 거야. 흘려보내기 대학살 이중 타격. 무장해제. 치킨 먹으면 배설로 나오지만 유튜브 1,000원 첨탑은 수십 년 가는 걸. 10년? 승천 더 나오면 이마코스 한 마리, 이마코스 두 마리, 사막 세 마리로 늘어났으면 좋겠다. 디펙트로 고통받을 듯. 디펙트만 고통받겠습니까? 연금 뒤 아, 대학살 강호할 걸. 거기에 철권 태그 아드 캐릭 수합해 가면서 하면 개꿀잼이지. 활발한 상상들 하시네요. 이것도 골드 뺏긴 건가? 왜 찾으면 무효인가? 그럼 외형질은 왜 돈 먹는데요? 아악! 10원. 오히려 좋아. 돈 벌었어. 돈 벌었어. 오히려 좋아. 단타 때릴 걸. 아, 바보. 양로 피 포션.
EPAP 포션. 아니 임마, 버그인가? 강타대학 살과학. 몸풀기 강호했으면 잡았을 텐데. 카테고리 왕불 편사건. 아. 편안하게 만겜으로 바꿔드렸습니다. 약분특.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 안 되지 않았나? 안녕하세요. 아니 태학소리 도세 대검 똥멍청이. 아 도라이 같은 게 약분 때문이야. 약분 어떻게 한 번을. 대검 킬. 6 4 100 6 다신 절힘 발이. 다신이야 바리케이드야. 아,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이거 망했는데요.
하지만 타격은 지웠죠. 완타. 두판. 대검은 못 때리겠고 타격 사장 수비 사장 들고 심장 크란 니버사즈 타격 다 지우고 이막에서 수근아 와로시의 선택은 아 뭐야 이게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. 길가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대충 디펙트가 앉아있는 자리에 던지고 왔다. 나느냐 분리수거하는 모범시민은 모범시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막보스 유물 3개 중에 맨 위에 거 고르기. 떡은 고구마 잘 먹었습니다. 아 친구 데리고 왔네. 와 무돌 살 그거 왜 안 나와? 불조약 안 나올 만도 하지. 제발 나와라 이제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. 나와라 마영 쓰기 사신 쓰기 이도류 사신
전투 장비 격돌 몸풀기. 제거 좀 하고 싶은데요. 실례지만 제거 좀 하게 해주시겠습니까? 엘리트 가는 게 맞지 않을까? 댐. 컴퓨터 꺼졌어. 사혈. 동댕이가 없네. 갑자기 이 동땡이 급둥. 제노산 뭐야. 아니 스탑 사명제. 꿀 정답 사명제. 대검으로 뭉개주지. 포션 하나 더 빨면 확실하게 잡을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죠. 그럴 것까지야. 어차피 맞아도 나중에 사시난방으로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맞아도 됨. 마음껏 맞아도 되니까 약점 분석이나 열심히는. 앗. 한장 뽑았는데 그 한장이 약점 분석일 줄이야. 뭐야? 약분 좀 하자.
약섭이 없네. 향로나 좀 보면서 천천히 잡죠. 단판에 대검 두 대 쳐서 잡네. 해물 받아주시바. 눈티? 이돌이 또 나왔어. 이돌이 근데 더 할 만한데. 어차피 이돌이 사시 날 거고. 어? 어는 무슨? 헬리 나와도 괜찮은데. 아유, 마법꽃까지. DP까지 들어가면 딜 안 모자랄 것 같은데. 근데 애초에 딜이 모자란 상황인가? 방어도가 모자란 상황 아니야? 간장을 복제합니다. 약분이나 재물이요. 세력 깎인 건 따서 갚으면 되니까. 뇌물이 나올 듯. 지금 다운로드하고 재물을 무료로 받으세요. 늘더슨 모바일. 파생 인화 490골드. 어 잠깐만, 저것도 뺏긴 금액 아니야? 5만원 날린 거 아님? 약분 강화할까? 상점 갈 수도 있는데 상점 가면 엘리트를 못 잡으니까 엘리트를 잡죠 차라리.
과형 개꿀. 아니 피 차는 거 봐. 어? 큰 거 왔다. 제제제물. 제제제. 제제제제제. 불은 앵초. 아이 재물 3장인데 왜 안나와 임마. 재물 나오니까 바로 약화거네. 셀더스 몹들 게임 너무 잘함. 아니면 그냥 드로우가 빙시 같던가. 둘 중에 하나야. 넌 때려라. 난 채울 테니. 어, 미친. 쪽쪽쪽쪽쪽쪽쪽. 나가 형성 점토도 잘 떴네. 쪽쪽쪽. 멋대로 해보아라. 와 때렸으면 진짜 미친 땅 도라이 몹이다. 아씨. 아니 근데 대물 3장인데 주네 나가. 역시 매친 겜. 순수 순수 굿. 순수 강화하면 되겠다. 에엥 667골드. 상타 때리고 개사기인데 이게 그냥 맞을 거 다 맞아도 그냥 힐하면 그만이니까. 될 수가 없겠는데. 와우 오젓 다리.
파워 오버웰밍. 파워 오버웰밍. 수비도 필요 없고 이거 강타도 필요 없고 내가 이겼고 심장은 허접이다. 시계가 없네요. 시계가 없으면 사혈 돌리면 되지. 어때요? 참 쉽죠? 아 뭐야 달빛 꺼져. 전투 체면 태우고 싶었는데 순수랑 불조약이 안 떴어. 순수는 액트4에 쓰려고 들고 온 거라 딱히 필요가 없네요. 아싸. 향로 피버 타임. 사혈 3배 이벤트. 더블 744 골드 돈 꽤 많네. 756 골드. 저는 셋 빠지기에 처음 타볼랐는데 상점 주인은 그냥 땅에 떨어진 카드 주워서 대충 파는 거니까 골드를 뺏긴 게 아닐까요? 전 주인님. 어? 바리케이드다. 능 해도 될 것 같은데. 딜 자신이 없네. 이걸 오케짐.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. 아하. 도저히 질 수가 없다.
아, 현타님 9,000억 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우. 아리도 쓸 필요 없는데. 상점 주인이랑 만딩하자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전투 체면 태울라 그랬는데 안 되겠네. 전투 체면 써야겠네. 너무 쉽고. 근데 향로 채워가야 돼. 어 잠깐만, 절 힘 쓰면 안 된대 그러면. 남편 때려야겠다. 암스택 아스택 스택 능숙하게 처치한 파열 승률을 올려준다. 파열님 제가 승률 올려드릴게요. 에잇, 누가 왜 이래. 괜찮아, 내가 이겼어. 파열 어디갔어? 나 어제 같은 게임. 아니 어떻게 파열. 아니 됐다. 그래 이겼으면 되지. 내가 이겼다. 파열덱이니까 파열이 제일 밑에 있는 게 맞는 거야. 타락덱도 타락이 제일 밑에 깔려있잖아. 덮밥도 밥 요리인 것처럼, 호밥도 밥 요리인 것처럼 메인이 밑에 있는 거지. 아님 말고. 힘이 힘이 오른다. 이렇게 사열 쓰다 사열 딜로 사망하는 거 아니야.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는 돕고.
아 불피. 이꿀. 아 왜 이렇게 이지하지? 사열과 재물의 딜량 1등 경쟁.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. 이건 사일런트란다. 이거나 영클레드. 고기는 안 먹고 양상추만 주네 먹음. 옷만 먹어요. 드릉. 채식이 미래다. 채식이 미래다. 먹고도 안 먹었잖아. 육류라서 그래. 애는 또 먹음.